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녀석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백대표와 함께 직접 확인해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나도 백대표야. 자, 새벽 4시가 되면 여지없이 백대표는 갑각류 경매장으로 오죠. 오늘 입하 현황을 보니까 오랜만에 대게 물량이 터졌습니다. 한 4톤 정도 들어왔는데요. 상대적으로 킹크랩은 1톤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경매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매장은 선어타임부터 시작하죠. 근데 선어타임에 꼭 요런 쪼꼬미 랍스터들이 나와요. 이 녀석들 살아는 있는데 활성도는 그렇게 좋은 녀석들은 아니에요. 제가 매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요 쪼꼬미 랍스터들은 A급 랍스터가 아니에요. B급 랍스터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경매장에서 랍스터를 구매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27,0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보통 보면은 2만원 중후반대에 낙찰들이 돼요. 가성비적으로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구매가는 한 3만원 초반대? 그리고 죽어있는 선어 랍스터도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선어 킹크랩과 선어 대게도 잔뜩 있죠. 항상 말씀드렸죠? 저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녀석들은 제가 항상 가성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절지대게입니다. 다리가 하나에서 두 개까지 없는 녀석들인데요. 오늘 낙찰가는 키로당 31,000원에서 28,000원까지 낙찰이 됐어요. 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녀석들 키로당 5만원씩에 낙찰이 됐어요. 베르드 대게고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가격이 훅 떨어졌어요. 오늘 물량이 많이 들어온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매점이 지금 장사가 안 될 때입니다. 명절 연휴 때 반짝 장사가 잘 되고 명절이 지나면 또 장사가 엄청 안 되는 시기죠. 그렇게 봤을 때 다음 주부터는 가격대가 예년 때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중도메인 사장님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녀석들은 B급이죠. 그러면 A급은 얼마나 갈까요? 자, 이 녀석들이 오늘 가장 비싸게 낙찰된 러시아 대게 중에서도 서살린 대게인 것 같아요. 낙찰 국가는 키로당 71,000원이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키로당 70,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개가 좋았어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들어보고 해봤는데요. 확실히 개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새 지금 보시는 베르디 대게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은 A급이 키로당 6만원씩에 낙찰이 됐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런 녀석들도 무조건 7만원이 넘어가고 8만원에 가깝게 낙찰이 됐던 녀석들이에요. 제가 대게 경매를 모든 타임을 다 봤는데 확실히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어요. 예상컨대 이런 A급 대게들도 명절이 지나고 나면 키로당 4만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명절이 코앞이긴 하지만 슬슬 대게 잡수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킹크랩 경매 모습 한번 보러 가시죠. 98 야, 97 없지? 97 없어? 어서 45번부터 간다. 가져와줘. 자, 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이죠. 키로당 96,000원에 전부 낙찰이 됐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살짝 떨어졌지만 대게처럼 눈에 띄게 확 떨어지는 모습은 안 보였어요. 이번 타임에는 뭐 8만원짜리도 보이기는 했는데 그건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녀석들이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키로당 한 만원 정도씩은 떨어져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녀석들은 다리 시작되는 부분과 배딱지 여러 군데가 거뭇거뭇하죠. 근데 이 녀석들은 또 좀 전에 그 녀석들과는 다르게 깨끗하죠. 예전에 어떤 매체에서 대게든 킹크랩이건 배딱지 쪽이 좀 거뭇거뭇한 게 많아야지 좋은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그게 기정사실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렇게 다리와 배딱지에 거뭇거뭇한 게 많으면 보세창고 수조에서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은 거고요. 보세창고나 수조 안에서는 킹크랩들 대게들을 몇 층으로 싸가지고 포개놓잖아요. 그래서 밑에 녀석들은 눌린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발부둥 치니까 상처가 많이 나서 거뭇거뭇
꼬뭇꼬뭇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뭇거뭇한 게 막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격이 같고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지금 보시는 킹크랩처럼 깨끗한 녀석들이 좋겠죠.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구매할 수 있는 갑각류 가격 알아보러 가실게요. 자, 이곳은 C15 기둥 앞에 있는 홍도상입니다. 도매시장으로 가는 자동문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이곳은 낮 시간에도 백대표 구독자님들에게는 갑각류를 도매시세로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찜 후 먹기 좋게 손질하는 비용을 무료로 해드리는 점포죠. 자, 먼저 A급 킹크랩이 보입니다. A급 킹크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키로당 11만 5천원짜리가 있었고요. 키로당 10만 5천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가격대를 보아하니 제가 갔을 때는 오늘 경매 낙찰 받은 물건은 아닌 듯 보여요. 요새 원체 B급 킹크랩들은 경매에 나오지 않다 보니 오늘은 B급 킹크랩을 안 들여놓으셨네요. 아, B급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 미국산 던지니스 크랩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이 녀석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키로당 6만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마리가 1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불호는 살짝 있는데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녀석입니다. 특히 내장의 맛이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A급 대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8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몸 상태 정갈하고 아주 좋아요. 자, 제가 좀 전에 명절이 지나면 대게값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협력업체 홍도상회와 함께 엄청난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미리 홍도상회가 운영하는 단톡방 들어와 계셔야 되겠죠. 홍도상회 단톡방 링크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와 계세요. 자, 그리고 오늘 큼직한 캐나다산 랍사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큰 거는 한 3kg까지도 나가는 녀석들입니다. 키로당 7만원인데 랍사 가격은 당분간 안 떨어질 거라고 하네요. 캐나다 현지에서 어획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간의 폐류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B20 기둥 앞에 있는 무진장 수산입니다. 자, 무진장 수산도 킹크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키로당 11만 5천원짜리라는 완전 A급 킹크랩이 있었고요. 그거보다는 살짝 빠지는 살수율을 가지고 있는 킹크랩은 키로당 10만 5천원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살수율은 제가 보장해드리는 곳이에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게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베르디 대게인데요. 완전 A급들은 키로당 7만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살수율이 한 70% 나오면서 다리가 하나 떨어진 거랑 다리가 다 달린 거랑 섞여있는 녀석들은 키로당 5만원이라고 합니다. 백대표가 좋아하는 가성비 대게를 들여놓으셨네요. 자, 이분이 바로 무진장 수산 사장님이에요. 얼굴 잘 익혀두세요. 매일 경매장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고르시니까 물건 상태 하나만큼은 제가 보증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얼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브라운 킹크랩은 키로당 9만원인데요. 살수율은 좋은 녀석들입니다. 레드 킹크랩도 만져보고 브라운 킹크랩도 만져봤는데 한 70-8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진장 수산은 살수율 하나만큼은 제가 보장해 드리고 AS까지 다 해드려요. 자, 그리고 물이 오르고 있는 새조개가 보이고 있었어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32,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또 새조개 샤브샤브 먹을 때가 됐네요. 자, 맛깔난 돌멍게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키로당 23,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 역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도매 시세로 드리는 점포예요. 홍도성회와 함께 이것도 명절 지나면 엄청난 이벤트를 할 거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와 계세요. 자, 이번에는 맛있는 횟감들 보러 왔어요. 이곳은 D20 기둥 앞에 있는 서울 수산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참복이 보입니다. 오늘 참복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많이 풀렸는데요. 오늘 서울 수산에서는 수조에서 좀 오래 살 수 있는 A급들만 구매를 했다고 그래요. 이 녀석들은 횟감으로는 키로당 5만원씩에 손질을 해드리고요. 탕감으로는 키로당 4만원씩에 판매를 해드리고 있다고 해요. 참복 같은 경우는 손질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 녀석들은 안전을 위해서 하루 정도 피를 빼고 숙성을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회로 썰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매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울수산 실장님께서 보고손질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안심하시고 드셔도 될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주목, 참복, 흰점 참복은 무늬만 조금 틀릴 뿐이지 다 같은 종이라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점은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주복은 보급버거라고 해가지고 참복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주복을 찾아서 안 드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담도움이 보입니다. 요새 국내산은 잘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산을 들여놓으셨는데 키로당 3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담돔 옆에 있는 방어 같은 경우는 10에서 13kg급이 키로당 37,000원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10kg가 넘어가는 대방어는 꾸준히 비싸요. 그리고 저번주에 이어 자연산 돌돔도 이렇게 또 갖다 놓으셨는데 키로당 15만원이라고 하네요. 이 녀석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네요. 자, 이제는 먹을 때가 됐죠. 참숭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가숭어죠. 눈이 노란 게 특징이에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15,000원인데요 이 시기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양식 우럭 같은 경우는 1kg가 넘는 녀석은 키로당 26,000원이고요 1kg가 안 되는 녀석들은 키로당 21,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큼직한 범가자미도 보이고 있어요. 요새 이 녀석들 알들은 녀석들이 많아요. 근데 맛있어요. 매우 맛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26,000원인데요 2kg급 된다고 해요.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이 명절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줄가자미도 큼직한 게 있었어요. 거의 1kg 나온다고 하는데 키로당 85,000원이라고 합니다. 줄가자미야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고급진 가자미죠. 자, 그리고 서울수산은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 모둠회를 할인해드리고 있죠. 이번주는 특대방어 광어회를 20% 할인해드린다고 해요. 명절에 느끼한 거 많이 드시니까 회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이 할인 혜택 받으시려면 단톡방에 들어가 계셔야 되겠죠.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겠습니다. 자, 이곳은 CU기둥 앞에 있는 돼지수산입니다. 먼저 줄가자미가 보이네요. 화면에는 담지 못했는데 몇 마리 있었어요. 사이즈마다 가격대는 틀렸는데 7만원부터 8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12월부터 2월까지가 산란기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까지 알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저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아무튼 이 녀석들은 눈에 보이신다면 드셔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돌가자미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보이시죠? 아직도 알을 가지고 있어서 배가 빵빵해요. 이 녀석들은 다른 가자미들보다 산란기가 좀 빠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알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큼직한 참복도 보이죠? 이 녀석들도 사이즈에 따라 가격대가 틀린데요.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복 같은 경우는 4-5월이 산란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산 강담돔도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이 녀석들은 이번 주도 사이즈에 따라 40,000원에서 50,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산이라서 그렇지 아주 맛있는 녀석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찍어놓은 강담돔도 있었어요. 이 녀석들은 그냥 키로당 4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방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매가 조금 이상했어요. 경매는 뒤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산 방어가 뒤로 갈수록 비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일본산 방어 6kg급이 키로당 18,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경매가 끝날 쯤에는 키로당 21,000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가시면은 키로당 20,000원 정도면은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거예요 지금. 자, 이곳은 B5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강담돔과 뱅해돔이었어요. 강담돔은 조금 작은 사이즈여서 키로당 22,000원이고요. 뱅해돔도 키로당 22,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양식 우럭 같은 경우는 키로당 16,0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네요. 그리고 제주도산 양식 광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24,000원인데요. 가격이 좀 내려온 거예요. 제주도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와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중국산 점농어는 키로당 22,000원인데 한 3kg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3kg 이상은 키로당 24,000원이고 2kg급은 키로당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산 양식 참돔은 꾸준히 가격이 좋아요. 제가 여기서 물벼락을 한번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뿌연 영상들이 많아요. 저는 닦는다고 닦았는데 계속 이렇게 뿌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완도산 광어 같은 경우는 3kg 이상짜리는 키로당 30,000원이고요 3kg 이하는 키로당 28,000원이라고 하네요. 완도산은 다시 비싸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산 방어는 이게 5에서 6kg급인데 키로당 20,000원씩에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주부터 이제는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가숭어는 키로당 14,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과 활어점포들을 돌아댕겨 봤어요. 명절에 느끼한 거 많이 드시니까 살짝꿍 해산물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저는 내일 선어도매 쪽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빠이빠이.